구독.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피에로의 집 탈출을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떨어진다. 여기 뭔가 분위기가 으스한데? 가도 되는 걸까요? 이 풍선을 따라오래요. 저 풍선이 데려다주는 곳은 어딜까요? 터져버렸는데? 저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 이 베이컨 친구는 벌써 들어갔잖아. 용감한데? 나도! 가봅시다. 오! 문이 잠겼어. 이긴 어디지? 못 나가는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 오! 뭐야? 저 풍선이 또 저쪽으로 들어가네? 펀하우스라니.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계단이라도 못 나가나? 길이 막혀있어요. 어쩔 수 없군. 저 자물쇠로 막힌 이 문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또 탈출을 하러 가봅시다. 무서우려나? 이게 뭐야? 놀이동산인가? 어지러운데?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건가? 내가 안 보이잖아. 나와라! 그렇지. 저를 보면서 가야 해요. 여기 점프! 진짜 뭔가 닿으면 안 되겠지? 조심해서. 어지럽잖아. 왜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됐다. 앞쪽에 뭐 할로윈 때 뭔가 놀라운 것 같아요. 점프해서 가는 거야. 아까 베이컨 친구 어디 갔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길게 점프가 되나? 얍! 되는군.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위로인가 봐. 책이 많고, 아무도 안 따라오면 위로는 나갈 수 있지. 점프! 길이 아주 지지한 게 많이 있군. 조심해서 가는 거야. 여기도 막혀있잖아. 위로 누가 만드는 거야. 왜 항상 한 번에 찾아갈 수 없을까요? 여긴 왠지 맞을 것 같아. 됐다. 위험! 뜨거운 스프레이? 바람이 저쪽에서 나오는구나. 저기 풍선 있다. 요거 풍선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 주세요! 주세요!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네. 잉, 괜히 들어왔다. 여기 조심해서. 점프로 갈 수 있나 보다. 저기 있다. 친구야, 같이 가자고. 혼자 다니면 무서워. 베이컨 친구가 아니었네? 안 나갈 거니? 거기에 뭐가 있니? 이거 흔들린다. 조심해서 가는 거야. 이쪽인가? 열쇠를 찾아야 한대요. 못 나가는군. 방탈출인가? 재밌다. 여기서 뭐야. 안 갈래. 문 열리면 바로 튀어나오진 않겠죠? 없어졌다. 여기 물건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 위쪽은 아직 막혀서 안 되고. 아까 저쪽으로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었나? 여기 지하실에 열쇠가 있나 봐요. 그렇군. 방이 여러 개가 있었구나. 여기? 떨어질 뻔했다. 그냥 뛰어넘은 거네. 저 밑으로 내려가서 가져와야 했군. 열쇠를 가지고 돌아갈 땐 하나씩 밟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뚝 떨어졌었지. 여기 계단으로 열쇠를 가져왔어요. 다행히 피에로 아저씨는 다시 안 나오니까. 문 열 수 있겠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구나. 빙글빙글 계단으로. 성인가봐요. 엄청나게 넓은데? 진짜 빠르게 올라간다. 저 불은 뭐야? 무서운데? 멈췄다가 엄청나잖아. 뜨거울 것 같아. 없나? 여기는 안 나오는 거죠. 다행이다. 이 덫을 피해 빠져나가겠습니다. 베이커나 어딨니? 왜 안 보이는 거니? 요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 여기!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자. 움직이고 있어. 아까 지하였으니까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뭔가 정말 대저택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 또 미로인가? 풍선이다. 풍선 터졌는데? 뭐야? 왜 반짝했어?
아저씨! 피에로가 나왔구나. 아, 피에로가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졸로는 돌아갈 수 없고. 얘 나오자마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오, 앞쪽으로 뛰어! 너 미로다! 미로에 갇히겠어. 나가는 길 제발 화살표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알려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어느 쪽이지? 저 문이 아무거나 열리는 건 아니겠죠? 내가 들어온 문은 아니겠지? 안 열린다. 어디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거 너무 넓잖아. 좋아. 저 안내의 화살표. 제가 못 찾아서 나온 건 아니었겠죠? 여긴? 빨라진다. 너무 빠르잖아? 떨어질 뻔했다. 조심해서. 저쪽에 문이 있어요. 조금만 더! 됐다. 이 문을 열고, 여긴 뭐지? 여기!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아, 여기 소리를 내면 안 되나봐요. 그러면 이 물건들을 밟고 가면 되겠죠? 이 마룻바닥 소리가 나면 피에로가 오나봐요. 조심히. 이건 뭐야? 이 문 중에 고르라고? 일단 세 번째 문? 아니네. 제가 이거 첫 번째 문부터 다 열어봤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끝에 문입니다. 화장실. 오이 뭐야. 바퀴벌레 싫어. 빨리. 안 닿았다. 결국 이쪽으로 가는구나. 올라와서 다시 떨어지다니. 언제 나올 거야? 그렇지, 지금이야. 빨라지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점프하라고. 여긴 어떻게 내려가지? 우와! 이거 진짜 놀이기구 같다. 이거 물 타고 내려가는 거 롯데월드 있잖아. 오! 떨어진다! 친구들이랑 같이 타면 좋았을걸.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여기 진짜 무슨 모험에 들어온 것 같아요. 또 풍선이다. 저 풍선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 아직 괜찮나? 저 파란 데로 가야 되나보다. 여기까지는 배를 못 타고 오는 건가요? 이쪽 맞겠지? 여기 길이 있어요. 문이 있군. 저 사다리 타고 나가면 되겠지?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여긴 또 어디야? 이쪽은 아직 환풍구 있는 데인가 봐요. 올라가야지. 놀이동산에 정말 이러면 너무 무섭겠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잖아. 여기? 점프! 대신 다른 귀신은 없어요. 피에로 아저씨만. 여긴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지? 상자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일단 여기 문이 있었구나. 천장에 열어두고 점프! 여긴 또 방이야? 맞다. 여기 뭐 맨션이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여러가지 방이 있어요. 열렸다. 여기 아까 처음 들어왔던 그 2층이에요.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나? 도어즈 때문에. 벨도 눌러지는 건가? 눌러볼까요? 서랍만 열리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없고. 땡땡땡땡. 그냥 종치고 가자. 이게 뭐지? 공 굴러오는 거잖아. 여기 숨어있다 가야지. 피에로 아저씨 나오는 줄 알았어. 언제 지나가는 거야? 좀 텀이 있으니까 한 칸 더 가도 되나?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나무 무섭다. 뾰족뾰족. 조심해서 가는 거야. 이 나무가 부서지진 않겠지? 호! 이 마지막 다가와서 점프 건너가는 거야. 위쪽에. 이제 나가는 건가? 바뀐가? 뛰래요. 달려. 왜? 아저씨 또? 뭐야 아저씨. 이게 뭐야. 아저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느려졌다. 여기 위로? 점프해서? 안 온다. 다 나온 건가? 길을 건너서. 여기 배째인가 보다. 드디어 피에로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생각보다 무섭고 재밌었다. 아주 여러 점프 맵이 있었군요. 이거 탈 수 있는 건가?
신난다. 오, 이건 흔들어지네. 저번에 그네가 안 타져서. 어, 우리도 타고. 옆엔 로켓인가? 신난다. 오늘은 피에로 집 탈출을 해봤어요. 랄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